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자동차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시 차량들이 이루어져 있고 또 테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랑 함께 살펴보시죠. 가시죠. 지금 이 앤트맨에 나왔던 벨로스터 튜닝카예요. 여러분 완전 멋있어요. 보라색 차체랑 엄청 이렇게 막 불꽃이 일렁이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영화에서만 보던 차량이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왠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차량으로 해놓은 것도 약간 눈에 띄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옆쪽에는 벨로스터 N 고성능 차량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회사 앞에 선배가 이제 시승한다고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만 잠깐 보니까 되게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친환경차가 또 대세인데 넥소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수소 차량이 약간 미래의 교통수단,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아직 대중성을 엿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다음 옆쪽에는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수소에 비해서 코나 이 일렉트릭 전기차 종은 충전소가 또 전국에 1만여 대 정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충전 인프라가 생기고 있대요. 그에 비해서 수소는 또 1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있고요. 플러그인은 역시 약간 차종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이 차종들 중에서 하얀색으로 전시된 게 또 잘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네, i40 그다음에 산타페까지 다 전시가 1층에 로비에 되어 있고요. 대박! 여기 완전 레스토랑처럼 되어 있어요. 빨리 먹고 이제 2시에 예약된 상설 전시를 보러 가야 됩니다. 제가 또 어제 촬영한다고 저녁을 굶었거든요. 엄청 자극적인 게 먹고 싶으니까 쭈꾸미 비빔밥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쭈꾸미 비빔밥이랑요. 네, 그거랑 함박스테이크랑 아까 멕시칸 칠리버거랑 네, 까르보나라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켰습니다. 이제 나오기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비벼요. 전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매워가지고 근데 제 입맛에는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의 꽃가도 같은 유료 전시관 앞에 나와 있고요. 데스크에서 이렇게 사전 예약하신 거를 띠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상설 전시는 10시부터 7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5시 반에 마감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일단 첫 번째 강철을 녹이다가 있어요. 오! 허! 오. 네.
말 그대로 자동차가 어떻게 제조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렬로 쭉 이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0층부터 1층까지 자동차의 제조 공정이라든지 뭐 에어백,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전시 공간이 상당히 넓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제 체험을 하기에도 굉장히 쉽게 재밌게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전시관이 또 남아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그런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1층의 테마 전시관도 그렇고 지금 상설 전시관에도 이런 뭔가 되게 예술적이고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는 전시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 이거 블로그에서 봤어요. 이게 이 상설 전시의 꽃이라고. 전시가 이렇게 유료 전시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쪽에 4D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아이 그 20 렐리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라이드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안경을 끼고 와, 이거 대박이다. 아쉽지만 아이들 체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투창을 위해 안전화가 모두 올라갈 때까지 이거 짱이에요. 오, 진짜 렐리카에 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막 안에서 흔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그 4D로 체험했던 i20 렐리카가 딱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저 도로들을 달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엄청 사실적이에요. 4D 꼭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찍으면 될까요? 이쪽 위에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아, 여기 위에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오늘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전시관 쭉 둘러봤는데요. 이 테마 전시관은 무료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또 연인과 함께 데이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고양시까지 오시기가 좀 거리가 멀다면은 강남과 또 하남 스타필드에도 이 축소판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